안녕하세요.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. 트라고 16톤 차량에 살수 구변이 완료되어서 입고되었는데요.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 트라고 16톤 살수차 차량입니다. 2010년 10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43만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인데요. 이 차량은 380마력으로 출시된 차량이며 3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입고하면서 살수 차량으로 구변 완료한 차량인데요. 살수 구변을 완료 후 출고하기 전 테스트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살수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살수를 구변하면서 스텐 탱크는 물론이며 탱크에 물을 받는 양수기, 살수 라인 고압시 사용하는 해충 양수기까지 모두 신품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구변 완료한 차량입니다.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험한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인 만큼 타이어 상태도 중요한데요. 앞 타이어, 뒷 타이어, 앞뒤 모두 트레이드가 80% 정도는 보여지는 차량입니다. 구매하시면 험한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6톤 차량에 저희가 살수를 구변 완료한 차량으로 13,500리터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물은 비중 1:1로 계산되기 때문에 13,500km 적혀있기 때문에 13,500리터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저희가 입고하면서 경량비를 완료한 만큼 현 상태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. 뒤쪽으로는 자연 살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앞쪽으로는 대형 오리발을 사용하여 고압 살수까지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임을 말씀드립니다. 2010년식 16톤 살수 구변 완료된 차량이 입고되어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. 저희가 경장비를 완료한 만큼 현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. 소개드리고 있는 살수차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살수차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. 살수차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